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혼자 젯셀 타기? 일상이죠. 저는 혼자 밥도 잘 먹고 머리도 잘 깎으러 다니고 영화도 잘 보러 다니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옆머리가 금방 후더분해져서 일단 미용실부터 가봅니다. 짜잔,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테지만 본인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컷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영화 랑종입니다. 팝콘은 안되지만 콜라는 된다고 해서 무려 3,000원짜리 콜라를 사봅니다. 열었다가 다시 닫고서 흔들면 슬러시가 되는 콜라라고 하는데요. 한 손으로 들고 영상을 찍는다고 잠시 시간을 들였더니 안되더라고요.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꺼내자마자 바로 따야 하는 것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영화가 시작하는 건가 했는데 CGV 인트로 영상이더라고요. 이 영상이 차라리 더 흥미로웠습니다. 랑종은 미안하다. 올여름 입양한 토토라는 친구입니다. 인형 누나를 붙여둔 게 매력 포인트라고 하죠. 같이 눈을 브라러 봅니다. 옥수역 풍경입니다. 옛날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제가 좋아하는 역입니다. 기차가 지나드는 것도 재미나고 가끔 새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도 재미납니다. 자, 이제 3호선으로 갈아타고 이동해볼 차례입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동호대교를 타고 넘어 압구정역으로 가봅니다. 혼자 논다고 해놓고 오늘도 혼자가 아니죠. 멋쟁이 머리를 하고 나온 회계사 채씨와 오랜만에 조우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신사동에 위치한 양식당. 양식당이라 프렌치를 생각했다면 경기도 우산. K 양고기 먹으러 들어가 봅니다. 메뉴는 간단한 편입니다. 양갈비 2인분 일단 먼저 주문 넣어봅니다. K 양고기라 그런지 반찬도 한국식이네요. 깻잎과 김치에 멸치, 고추까지 아주 좋습니다. K 양고기이기 때문에 테라에 진로로 달려봅니다. 평소 같으면 칭따오가 땡겼을 테지만 가게의 테마에 맞게 마시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소맥을 제조할 준비를 해봅니다. 전문가에게 소주잔 계량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 끝으로 그리고 눈으로 하는 것이 계량이라고 합니다. 마치 스포이드로 주입하는 것과 같은 정확함입니다. 첫 잔을 원샷을 하기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공대생은 섞지 않습니다. 확산의 원리에 따라 알아서 섞일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도 시원하게 한 잔 때려봅니다. 제가 탔지만 정말 맛있네요. 파절이가 18,000원이나 하길래 신사동이라서 그러나 파절이가 왜 이리 비싸노라고 생각했는데 양고기 앞파서까지 올라간 하나의 요리로 나오더라고요. 위에 올라간 고기랑 같이 먹기도 하고 나중에 나온 구이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메뉴라 좋았습니다. 양고기 파절임은 큰 기대 없이 먹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고기도 너무 맛있고 파도 쓰지 않고 좋았습니다. K 양고기답게 투구 모양의 징기스칸이 아니라 숯불이 들어옵니다. 양갈비는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십니다. 고기가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색깔만 봐도 알죠. 갈비 부위는 더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돌려가며 구워줘야 합니다. 친구 먼저 한 점 먹어보라고 합니다. 초점은 소금만 적당히 찍어 먹어보라시더라고요. 과연 그 맛은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맛이라고 하네요. 저도 군침이 돕니다. 요즘 K 열풍이 대단하죠. K 양고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게 너무 맛있고 숯불의 향이 입혀져서 그런지 양고기 특유의 냄새도 중화되는 느낌입니다. 작고 소중한 맥주가 답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주로 달려봅니다. 크, 이제 양고기의 칭따오 말고 참이슬 진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갈비가 잘 익었을 때 따로 내어주시면 네프킨에 뼈를 감아서 먹어보는데 갈비에 붙은 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밥 먹는 개도 짖게 하는 맛입니다. K 하면 또 양념이 빠질 수가 없다 아닙니까? 메뉴판에 양소금구이라고 적혀있는 양념구이를 1인분 주문해봤습니다. 양념은 자주 뒤집고 핏기가 없어지면 바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구워주시진 않았습니다. 배가 적당히 불러서 한 점씩 올려서 구우며 술 한 주 삼아봅니다. 이 버섯머리 거꾸로 뒤집어서 굽는 것도 K 열풍의 주역인 거 맞죠? 여기서 우러나오는 국물이 끝내준다고 하던데 예전에 가족들과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절대 빠지지 않았던 버섯 국물. 캬, 오랜만에 먹어도 여전히 맛있네요. 엄지손가락이 오토매틱으로 올라가는 맛이라는 겁니다. 이 차는 근처에 있는 한 잔의 추억으로 발걸음해 보았습니다. 맛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자, 한 잔의 추억 처음 가봅니다. 치킨도 맛있다고 하던데 이날은 배가 적당히 불러서 시그니처 메뉴인 고추튀김을 주문. 시원한 카스 생맥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볼까 합니다. 입양한 토토와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어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합니다. 따봉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귀여움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추튀김이 나왔습니다. 아주 실해 보이네요. 사정없이 잘라봅니다. 나오고 나서 바로는 뜨거우니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하나만 자르고 그냥 자연산 상아를 사용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만 신사동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노포의 감성과 편안함이 맛보다 더 가깝게 와닿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날 혼자서도 재밌게 놀고 친구랑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나누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입시대.